안녕하세요. 마이버드띵크의 비둘기사촌입니다.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주제는 바로 말하는 앵무새를 키우고 싶은 사람들에게입니다. 실제로 온라인 톡방 같은 데를 활동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 하나가 딱 들어와서는 말하는 앵무새 키우고 싶어요. 말하는 앵무새는 한 마리 얼마예요? 하고 좀 생각 없이 물어보는 초딩 같은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대충 생각을 해보면 일단 앵무새가 말을 하는 거에 대한 신기함이나 또는 그로 인해서 로망이 품어져서 앵무새를 키우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그런 앵무새는 구하기도 쉽지가 않죠, 사실상.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분들의 로망을 깨고 그리고 반려 앵무새의 현실을 알려드려 보고자 한번 이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물론 동물을 키우는 거에 대해서 동경심이나 로망을 품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로 입양을 생각하신다면 로망과 현실을 좀 비교 분석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첫 번째로 앵무새라고 해서 말을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업로드했던 얼마 주고 샀어요 라는 영상에서도 언급이 돼 있듯이 실제로 앵무새를 산책을 시키거나 데리고 다니고 하다 보면 그거를 본 사람들이 꼭 앵무새가 말을 하냐고 물어봅니다. 일단 아니죠. 그리고 실제로 앵무새는 다 말을 하는 줄 알고 아무 앵무새나 데려왔다가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그 앵무새가 말을 하는 종류가 아니어서 실망을 했네 어쨌네 하는 케이스도 좀 얼핏 봤던 기억이 납니다. 실제로 로망에 비해서 지식이 없을수록 입양이 충동적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동물을 키우시건 간에 지식 공부를 최대한 많이 해두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동물을 입양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뭐 말을 하는 앵무새건 아니건 간에요. 두 번째는 말하는 앵무새들도 말하기가 쉽지 않다입니다. 아마도 텔레비전이나 뭐 동물원의 앵무새쇼 등에서 이게 앵무새가 유창하게 말을 하는 거를 보고 이제 로망을 품었을 확률이 클 거라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그런 앵무새들은 말을 잘하는 앵무새들 중에서도 말을 정말 잘하는 애들입니다. 따라서 말하는 앵무새를 데리고 와도 그 앵무새가 말을 잘하려면 그 앵무새한테 이제 온갖 언어훈련을 위한 시간과 노력 등을 투자를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제 뭐 돈 같은 문제가 아니라 이제 여러분의 의지의 문제죠. 밥이랑 물만 주면 앵무새가 스스로 공부를 해서 말을 알아서 할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꿈 깨세요. 세 번째는 말을 하는 앵무새여도 말을 안 하는 경우가 있다입니다. 아마존, 회색, 뉴기니아, 코카투, 마카오 등등 다 지금 제가 말한 앵무새 종류들은 말을 잘 하기로 유명한 종들이죠. 하지만 그런 앵무새라 할지라도 실제로는 말을 잘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예를 한 가지 들어보자면 대표적으로 저희 집 홍시리 같은 경우도 말을 잘 하기로 유명한 뉴기니아 종류이지만 실제로 말은 거의 안 하는 편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저는 홍시리가 말을 못 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불만이 없어요. 애초에 말하는 거를 기대를 안 했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사실에 대해서 반박을 하시는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니 말을 잘하는 종이면 말을 해야지 왜 말을 안 하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람을 예로 들어볼게요. 똑같은 교복 입고 똑같은 학교를 다니면서 똑같은 수업을 듣고 똑같이 공부를 해도 누구는 전교 1등이 되고 누구는 전교 꼴등을 하는 게 현실이란 말이죠. 그에 반면 앵무새는 각기 다른 사람들이 각기 다른 사육 환경에서 각기 다른 사육 방식과 교감을 받으며 지낼 텐데 그런 거에 상관없이 어쨌든 말하는 앵무새니까 말을 잘해야 된다? 뭔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말을 하는 앵무새라고 해서 개체에 상관없이 무조건 말을 잘해야 된다는 법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요. 마지막으로 말을 하는 게 전부가 아니다입니다.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말하는 앵무새의 로망을 품으신 분들의 로망조는 대형 앵무일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대형 앵무를 보고 이제 많이 로망을 품었을 거라 생각이 돼요. 그런 앵무새들은 일단 분양가부터가 어마어마하고요. 돈이 있다 한들 구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도 하고 무엇보다 관리가 소형 앵무보다 까다롭고요. 사람에 따라서는 대형 앵무를 키우는 것 자체가 힘에 부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앵무새가 백날 말을 잘해봤자 정작 주인이 그 앵무새를 통제하고 관리하는 게 버겁다면 그건 앵무새를 안 키우는 것만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새도 불쌍해지는 거고요. 말을 잘하면 그만큼 이뻐 보이니까 괜찮을 거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을 좀 보세요. 앵무새 이외에 다른 동물을 예로 들어도 처음에는 좋다고 데려왔다가 나중에는 막 짜증나네 못 키우겠네 하면서 그 동물들 유기하고 학대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현실적인 분석 없이 그렇게 단순히 로망에만 취해서 동물을 데려오게 되면 그런 인간 쓰레기가 여러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진짜 입양은 꼭 신중하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정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에 볼게요. 안녕!